모두 자리에 들어와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1부에 이어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 사회를 맡게 된 경북도당 대변인 김두진입니다. 주말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달려주신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시도당과 공동으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8월 21일 중앙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시작을 했고 전국을 순회하며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총 19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과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국정과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공동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행사인 국정과제 설명 순서는 10분간 영상을 상영한 이후에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상 상영해 주십시오.
100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했습니다. 첫 번째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대통령이 먼저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부중궁궐 속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반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나라의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해 반칙과 증권, 부정과 부패의 엄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국정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사람 중심의 경제. 일자리가 곧 경제라는 생각으로 공공과 민간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박제와 헌법이 용납되지 않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을 원하는 창업국가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국정목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입니다. 대학생들의 취업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장애인급자 폐지 문제입니다. 특기사 경제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 국민의 삶에 귀 기울이는 정부. 아이에서 노인까지 생애 주기마다 국가가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노동과 휴식을 응원합니다. 네 번째 국정목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재정 구조를 바꾸고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등 단계별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준비됩니다. 마지막 국정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대립을 넘어 화해와 문재인 정부는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으로 확고한 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구 구상 및 협의를 통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변국들과 당당하게 협력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100대 국정과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정부의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이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4대 복합혁신과제로 제시합니다.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국가의 정부입니다. 이를 위해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저성장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입니다. 정부가 고용시장의 마중물이 되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합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고용의 질은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국가 조성. 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혁신창업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초지능, 초연결 기반의 기술혁신과 이에 맞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 제도, 교육과 공공부문의 혁신도 따라야 합니다. 교육, 노동, 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 절벽 해소,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로 마주하게 된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험합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결혼과 출산을 꿈꾸게 만드는 것은 나라의 의무입니다. 육아와 교육, 노동과 복지체계의 혁신으로 모든 세대가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분권형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에 쓰일 예산은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을 줄여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입법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부터 우선 추진하고 개혁 입법의 빠른 마련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143개 지역구역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관리합니다. 청와대에 설치된 정책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행을 담보할 것입니다. 365일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날, 좋은 일자리를 얻고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날, 국민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날, 전쟁의 국고 없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날, 그게 바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국정기획 자문위 열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온 국민들이 함께 이렇게 정부를 창출하고 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동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았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김태년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겠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님은 삼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우리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계시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셔서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직접 다듬고 손질하셨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연 기대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